어머, 저러고 있는 걸 봤다고? 오 마이 갓. 미쳤어, 개 미쳤네.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지는 거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우리 엄마 아빠 만난다. 여다경? 너 이제 끝이야. 제니야, 미안하다. 이거 그 준영이가 안 다음 날인 거잖아. 너 그냥 웃기 이거잖아. 태우 씨 아들이야. 아, 자기 부모님 댁이 나오는구나. 엄마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애 혼자 남기는 거 가버리냐고. 그래서 안 좋았나 보다. 어떡해, 너무 슬픈데. 안돼, 준영님이 없어. 선우야, 선우야. 선우야. 왜 이렇게 슬프지? 아직까지 물속에 있었어? 너무 위험한 데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스턴트 썼겠지? 아니 근데 스턴트야, 너 너무 위험한 데까지 가 있는 거 아니야? 전 준영이가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가? 너무 많은 걸 봤다 걔는. 내 드라마는 뭐? 이미 너무 드라마가 많아. 셀 수도 없어. 서루 씨! 눈도 봐요! 서민씨! 빛이 불어. 불어요. 불어요. 아까 불어요. 불어요. 불어요, 서민씨. 그래, 넌 이제 좀 빠져. 불어요. 불어요. 아, 김혜 진짜 연기 잘한다. 미쳤어.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영 불안해서 말이지. 서브 좀 따라하지 마. 친구들 상대하는 거 보니까 잘된 거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안 들려, 이씨. 아이씨, 못 들었어, 뭐라는 거야. 무슨 짓이야, 너! 와, 미쳤네. 그냥 제니가 혼자 놀다가. 어디까지 맞아야 되냐고, 너! 네가 언제 맞아야 되냐고! 아, 진영아! 아, 어떡해! 이제 박말레 할머니도 준영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아, 이제 박말레 할머니도 제 욕하지 않을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돼! 쟤 하나 때문에? 와, 존나 싸도 쏟아내는 거 봐, 얘한테. 와, 쓰레기 지가 다 해놓고. 개미. 아, 진짜 너무 현실에 있을 법해서 더 미친놈 같아. 차라리 그냥 막, 난장판! 막장 드라마면, 이렇게까지 몰입이 안 되는데. 진짜 저렇게 애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 친구 중에 거의 2급 막장 있어. 진짜? 아빠가 여친 데리고 집에 와. 그래서 그 여친이 내 친구한테 욕했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는? 엄마는 그때 집이 없었고 걔 중학생 때인가? 어,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한테 전화 왔죠. 전화 받아. 아, 어떻게 보기만 해도 울어. 준영이는 갑자기 전화 받아 제발. 아, 끊지 마. 받았어? 빨리 얘기해. 준영아. 준영아. 준영이 들고 울고 있나 봐. 어떡해, 너무 슬퍼해. 엄마, 나를 데려와주면 안 돼? 어, 지금이야! 어, 아! 그래서 얘가 폭발해가지고 여다경한테 그거 말하는구나? 내가 잤어! 그렇게 하지, 막장까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 아, 준영이 왜 갑자기 경계사례도? 순순이하고. 아, 깜냥도 안 되는 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어. 원장 얘기해주면 안 되겠지? 응? 원장 얘기해주면 안 되겠지? 아, 원장? 나 원장이라는 줄. 아니, 지구 원장은 또 지각이야? 아이, 드디어 여자들이라니. 왔어, 왔어. 너, 너네 다 뒤졌어. 괜찮네. 우리 애들 맞았잖아.
너네 다 뒤졌어. 다경아 너 못됐다. 신발까지 벗고 뛰쳐나왔어? 존나 가슴 아프다. 이태호, 이태호! 어, 너한테 해줄 말 있어, 너. 자기야, 기다려봐라.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야말로 왜 이렇게 준영이한테 집착해? 내 말이. 이태호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불안했던 거잖아. 맞잖아. 이태호. 나랑 잤어. 영상까지 찍어놨어야 되는데. 쟤 다경이도 다경이지만. 이태호가 진짜 개미친놈이다. 와. 어떤 일을 하잖아. 아직도 나한테 뭐가 남았니? 구질구질하게 남 탓하기 전에 네가 한 짓들을 돌이켜.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너야. 알았어. 오. 깨달았어. 다음 주에 아주 버림받는 JTBC 날이네. 어떡해. 이번 화 진짜 너무 소용돌이었다.